들어보시니까 신나지요? 어, 괜찮으시죠? 들어보시니까. 오늘 처음 들어서 모르시지 있잖아. 배우고 나면 좀 나지겠죠? 그죠? 예, 네, 자, 한번 가볼게요. 노래 들려드려. 없으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시작. 사랑했던 그 사람이. 예, 네, 서울로. 서울로 떠나가던 밤, 에, 서울로 떠나가던 밤, 이렇게 된다. 에, 작사는 권기동 씨가 하셨고, 작곡은 추가열 씨가 하셨거든요. 추가열 선배님은 저작권협회 회장님의 지금, 에, 저희 여러분 추가열 씨도 다,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뭐, 에, 소풍 같은 데서 막 다 좋은 노래만 있잖아. 그죠? 그리고 송민준의 추억 속의 여자도 있고, 예, 오선 그것도 있고, 예, 류지광이 뭔지 아시죠? 목소리 굵은, 예, 그분도 노래하고, 금잔디의 오라버니 뭐 등등등등 막 많아. 네, 이게 그 작곡을 하신 거예요. 서울로 떠나가던 밤, 이렇게 됩니다. 서울로 떠나가던 밤, 다시 시작. 서울로 떠나가던 밤. 예, 아우 잘하셨대. 구준비가. 구준비가. 자, 여기서 구준비의 구자는 구에다가 지읒이 들어가야 돼요. 지읒. 근데 지금 여기 디귿으로 돼 있어. 예, 이거는 엘프에다 이제 얘기해서 구준비로 바꿔야 되는 거야. 예. 구준비가 소리 없이, 다시. 구준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대전 옆길목. 다시. 내리는 대전 옆길목. 이 노래의 특징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돼요. 예, 그것만 하시면 돼. 하, 위, 아, 에, 아, 온몸이 젖어 불빛도 젖어. 다시. 하, 온몸이 젖어 불빛도 젖어. 예, 비가 오니까 오늘 몸이 젖고 우산을 안 썼으니까, 예, 헤어진 그런 됐네. 자, 온몸이 젖어 불빛도, 불빛도. 자, 한 박자가 두 개 이상 나왔어. 한 박자가 몇 개 나왔어요? 세 개 나왔어요. 그쵸?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끊어주거나 끊어주거나. 근데 이 노래에서는 끊어주지 않고, 예, 음을 충분히 내주고 갈 거예요. 뭐냐면, 테뉴토로 갈 거예요. 테뉴토. 예. 불빛도, 예, 불빛도 젖어, 이렇게 갈 거야. 예. 아, 온몸이 젖어, 불빛도 젖어, 예, 이겁니다. 다시. 가로등도, 오, 예, 가로등도, 오, 젖어, 예.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여덟 박자짜리 쉼표가 들어가요. 그렇죠? 쉼표는 어떻게 하시라고? 딸꽃이라고 말하고. 예. 쳐져 있네. 쳐져 있네. 어짜 전에 먼저 내려와야 돼. 쳐져. 예. 쳐져 있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시작. 쳐져 있네. 한 번 더 시작. 쳐져 있네. 예. 아이고, 아주 잘하셨어요. 쓰라린 가슴을, 다시. 쓰라린 가슴을. 자, 이 말과 반대면서 쓰라린 가슴을, 다시 시작. 쓰라린 가슴을. 예. 네. 한 잔에 담아, 다시. 한 잔에 담아. 술잔에 비춰. 예, 네, 올라왔죠? 술잔에 비춰보는데. 다시 시작. 술잔에 비춰보는데. 네, 아주 잘하셨고요. 그 다음 빗물인가. 다시. 빗물인가. 뒤에 심표에 있어. 끊어줘야 돼. 다시 한번 시작. 빗물인가. 네, 자, 한 박자 반,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쳐주면 되겠죠? 네 박자 반 쳐주는 거야. 빗물인가 쉬고. 운명의 눈물이. 예. 네.
시작. 운명의 눈물인가. 다시 한번 시작. 운명의 눈물인가. 사나이 가슴이 가슴 이까지 다시. 사나이 가슴이 우네. 네, 좋아요. 가슴에서 가슴은 늘 애기 때문에 가슴이 애간장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가슴이 예. 거기다 감정을 넣어줘야 돼요. 예. 전 서스펜션 감정을 넣어줄게요. 예. 자, 가슴이 우네. 서스펜션이 아니라 예. 그 저거 뭐지? 갑자기 예. 수술한도 넣어줄게요. 가슴이 우네. 다시 한번 시작. 가슴이 우네. 예, 예, 이 조금만 올라가세요. 가슴이 우네. 예, 좀 끌어주시고. 자, 노래 한번 가볼까요? 노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불러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비스트는 이따 마무리 때 갈 거고요. 자, 쓰라리.